안녕하세요. 희초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입니다. 오늘 캠핑하려고 춘천에 왔는데요. 캠핑장이 2시부터 연다고 해서 그 전에 점심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춘천 하면 또 닭갈비죠. 받았는데? 영업시간이 12시부터. 12시? 어. 1시간 남았어. 너무 일찍 왔어요. 아무도 없다. 여기 그늘이다. 이 동네 많이 바뀌었네. 가게 오픈하기 전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동치미가 맛있어. 짜잔. 아, 오늘 날씨도 되게 좋고 완전 깊숙한 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와. 한 차선밖에 안 돼서 전방에 과속 방지하겠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날이 여름 같아서 네, 지금 그늘에서 좀 쉬고 있어요. 조금 털렸어요. 매점도 있네. 저 동상도 있고. 여기는 이제 폐교를 개조한 캠핑장이라서 가족들이 오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운동장을 좀 쓸 수 있어서. 벌레. 벌레 있어? 안 가. 여기 살고 싶은가 보다. 아, 여기 좋은가 봐. 벌레가 이렇게 탁 붙어 있어. 천국이 따로 없어. 이따 봐요. 아, 이건 뭐예요? 고아우 티셔츠. 멋있다. 내 고아우 캠프 때 선물 받은 티셔츠예요. 야, 귀엽지? 이쁘네. 짠, 어때요? 오. 짠. 이것도 귀엽네. 귀엽네. 캠프 올데이. 잘 입을게요. 진짜 시골이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쁘게 입었네. 예, 이쁘게 입었네. 가족들이 방문했습니다. 방문 캠. 슈퍼. 지금 다 나가는 거야. 아, 진짜? 슈퍼컬. 와, 계곡인가? 개울까? 냇가에서. 우와. 우와. 캠핑장 근처에 계곡은 아니고 여기 냇가 같은 게 있어서요. 발도 좀 담그고. 여기 춘천에서도 굉장히 깊이 들어온 산골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되게 조용한 시골인 것 같아요. 오! 차가워? 오, 시원해! 시원해? 어, 시원해. 시원해. 와, 무슨 한여름이야? 차가워. 손 시려, 손 시려. 손 시려? 춥다, 추워. 와. 캠핑장에 자전거도 빌려준다고 그래서 타보려고. 네, 타보려고 합니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잠깐 할 거니까. 이거 괜찮나? 괜찮네. 오, 이런 거 오랜만에 타. 자, 가볼까요? 네, 셀치 자전거. 오랜만에 이렇게 큰 바퀴 자전거 타니까 잘 나가네.
시골 캠핑장에서 자전거 빌려주는데 바람은 좀 빠졌는데 그럭저럭 한 바퀴 돌만합니다. 네. 그래도 공짜니까. 돌고 올게요. 예. 안녕하세요. 두부 한 모 사오시고. 네. 500원 남겨오고. 없어요. 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이승복 거리 동상이 여기 있어요. 춘천에 반공소년 이승복. 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매점이죠. 나 아무도 없어. 여기 아이스크림도 파네. 어, 아이스크림. 술도 다 팔아. 재밌었다? 네. 계산은 무인. 주인이 없을 때는 거처럼 돈을 서러 가야 할게. 돈을 여기다 넣어달래. 1,000원. 라면도 있고 과자도 있고. 어린이날이 뭔지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어른들 선물 주는. 어른들이 선물 주는 날? 이거 그때 기억나지? 오키나와. 그 소금? 잘 안 불어 다행. 꺾어주면 해도 못 불어. 꺾어주면 나 이거 줘. 우와, 수정기는 또 우리나라에 안 나오는 차인데. 어, 상용차가 되게 크다. 되게 멋있다. 저거 핸드폰인데. 핸드폰이야? 컵이 부족해서. 자, 여기 사놓고. 아까도 나한테 현금 있어요? 돈 있어요? 나 아니고 현금 있어요. 이게 그건가? 이게 그건가? 아니 이거 먹어. 오늘 가족들 와서요. 같이 나와서 이렇게 또 캠핑도 하고 하니까 좋네요. 가족들도 돌아가고 저희 또 조용히 이제 불멍 시간도 가지고 해야죠. 어디 가세요? 모릅니다. 잠깐 산책 좀 갔다 올까? 어, 그래. 응. 아까 별 되게 많았는데.
혼자 같은데. 무섭네. 오! 깜짝 놀랐지? 아니? 안 놀랐어? 어. 내가 놀랐나? 어. 오, 무섭다. 밤 산책 다 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얼른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네, 무섭네요.